짝이었군. 아 진짜 긴말. 내 장담한테 너도 다음 주에 긴말한다니까. 아 저는 안 해. 어 안 합니다. 보트쿨라인? 이런 거는 이제 가서 먹어주는 게 좋아요. 어차피 날리는 거? 네. 이런 거 먹고 커야죠.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는. 아 집 가라고 했는데 레드 타이밍이어서. 가면 안 되고. 신짜오가 이 정도로 초반에 갱이 하나도 성공 못 시켜도 네. 할 만한 챔프인가요? 아니면 아무래도 초반 갱이 좀 중요한 챔프인가요? 그래도 쌍버프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성공시켜주는 게 좋은데 아 제가 너무 애기만 하면서 정글만 돌아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. 근데 한타가 되게 좋아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면은 아직은 할만해요. 정글 놀 때 스킬은 막 다 쓰는 편이에요? 아니면 막 많이 아껴요? 그냥 다 쓰는 편이에요. 어차피 이거 먹고 집 가려고 했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말고도 그냥 다 쓰는 편이에요. 그래도 다 쓴다. 네. 아 답. 같이 죽나? 녹턴? 안 죽네요. 커버만 가졌었으면. 청가보슨 산 이유는? 제가 이거 빨장 다음에 네. 닌자의 신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아. 이게 가면 이제 소규모전에서도 되게 좋고. 정글 돌 때도 피 소모도 좀 많이 줄여주고. 다음 템은 그러면은 뭐 솔라리 가세요? 보고 가요. 보고? 일단 닌자 탑에 올린 다음에 돈 여유가 된 다음에 바로 벨트를 올리고요. 좀 망했다 싶으면 이제 그거 점화석을 사죠. 망했다 싶을 때 점화석? 네. 아 이거 창난리로 오는 것 같은데? 니달리가 안 보였었기 때문에? 네 여기 와드 받고 창난리로 하는 것 같은데. 아. 뭔가 예리한 갱킥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냥 제가 먹어야겠네요. 뺏길 것 같다. 네. 지금 녹턴은 어디쯤에 아, 있을까요? 먹어보네. 녹턴 아마 이제 또 탑 갈 것 같네요 제가 보기. 저도 그럼 탑 한번 라인 따라서 도와줘야겠네요. 녹턴 궁 보시네요. 녹턴 궁 있을 텐데. 라인 따라 가나요 그래도? 네 한번 가보려고.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앨리스가 세서 레벨이 1레벨 차이고 고치 맞았고 전멸까지 써서 딜이 안 돼요. 아, 앨리스 오면 다 죽을 것 같은데. 뭐가 오면요? 앨리스요. 아니 아니 니달리? 앨리스, 니달리. 아... 응? 15, 20, 40 딜은 뭐예요? 용이요. 용 제가 탑에서 가가지고 용 나갔어요. 20초에서 40초 사이 네. 드래곤. 큰일 났네요. 아, 큰일 났다. 저기 핫사이즈입니다. 익스펜더블한테 밀리네요. 아, 쟤도 지방송에서나 잘하지. 익스펜더블도 엄청 막 말렸었거든요 방송할 때 자기 할 때는 긴장하고 그래서. 아. 이거 2000, 이거 이겜 2400인데 그러니까 이겨 2400이죠. 강탄은 아, 왜 아낀 거예요 지금? 유령 잡을 때? 잡골에서 쓰고 죽으러 볼륨 쓰려고? 아 이거 완전 RPG만 하네. 네. 스킬 쓸 때 이렇게 막 탁탁 뭐 그 뭐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? 뭐 어떤 거요? 그러니까 이렇게 미니언 잡을 때. 아니요 딱히 없네. 그런 건 아니고 그냥? 네. 닌자의 신발로. 저도 한 라인만 파야겠네요 이거. 아 이럴 때는 차라리 그럼 아예 한 라인을 판다?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판다고 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럼블도 이제 공템 갖고 점멸도 없기 때문에. 아 이번에 럼블은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? 네. 신짜의 장점이 뭘까요? 그냥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하. 오 마이 갓. 아 줄 타려고 점프하다 죽었네. 큰일 났다. 일단 꿀라인 먹어주고. 신짜오가 이제 지속적인 싸움을 할 때 되게 좋죠. 이게 쿨타임이 되게 짧아서 스킬들이 네
아 채팅 너무 많이 쳐서 아. 15분 20초 그거 다시 치면 애들이 다시 지워 치지마 내가 말해줄게 일단 레드를 먹고 탑갱을 바로 가야겠네 레드 먹고 탑갱으로? 네 저 뭐 일부러 밟은 거예요? 아니면은 뭐 아니 못 밟.. 못 봤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시끄럽다 지금은 강타 아끼는 건 레드 때문에? 나 이제 레드 쓰잖아요 미드에 녹턴이 오네요 안돼 아 솔킬 죽었다 같이 죽고 이러면 이제 제가 라인을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독통과 1대1 이길 수 있을까요? 아니요 못 이겨요 아 형 에이 설마 익스펜더블 녹턴한테 솔킬 당하겠어? 아 럼블 빠이 아, 뭐야 이거 전멸 없죠? 아 럼블이 아쉽게 궁이 없나 보네요 탑에서 썼잖아요 아 그렇죠 앨리스 잡을 때 썼죠? 네 럼블이 여기까지 뛰어내려오네요 드래곤 타임도 아직 남았는데 제가 죽이고 싶었나 보죠 아 레드 먹고 그냥 가야겠다 바텀에 짜장면 시켰는데 왜 아직도 안 오냐 해 미드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러게 아 이런 아무래도 좀 방송 때문에 집중 못한 게 큰 것 같다? 아 초반에 탑 좀 받았으면은 네 아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아까 그 녹턴이 이제 보돌 것 같아서 보 한번 선택했던 데부터 꼬인 거네요? 아니요 그 보세 와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와드가 있어가지고 그 선택부터 좀 아 탑 또 죽었다 말렸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저기 막 본인은 막 이렇게 말하면서 게임은 안 해요? 아, 가끔 것 같다. 네. 신짱 하는 애들 보면은 1조경 2조경 막 이러면서 말하면서 하는 애들 있더라고요 아니 신나면 저도 그렇게 하죠 집에서 어 지금 신이 난리야 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 다음 템은 점화석? 하.. 점화석 가야겠네요 아.. 뭐 하는 게 없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망했을 때 어떻게 망하냐를 보여주는 것도 교습입니다 아니 녹턴의 제가... 블루를 블루의 와드를 막은 것 같아요 박았네요 네, 여기서 이제 어? 아싸 아싸 3주격 오. 오? 오 골렘까지? 오 좋다 이거 아 역시 상우야 싸우러 가나요 럼블? 한번 잡아보자 근데 와드로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죠 공으로 밀고 아 한 명만 오지 상우 오지 어 뭐 왜 이래 넘어갔다 잡겠는데요? 네 잡겠네요 어? 전멸? 맞전멸? 오 상대가 무리하다가 아 이것도 잡겠다 이것도 잡겠다 이것도 잡겠다 땡겨라 땡겨라 솔랭은 여러분 천상계고 뭐고 빼빼빼빼빼 던지기 싸움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솔랭은 이제 누가 덜 던지냐 비슷한 상황에서는 궁 쓰는 팁 있어요 신짜오? 저는 이제 신짜오 궁을 신짜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궁으로 막 저 원딜이나 막 그런 거를 넉배 가르고 전멸 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궁을 최대한 많이 맞추면서 이제 주요 딜러들 이제 딜을 못 넣게 좀 밀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굳이 뭐 근데 뭐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? 원딜을 넉백시키려고 그런다 주요 딜러를 딜 못 넣게 한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두 개 사이에 이게 원딜을 넉백시키려는 거는 이제 전멸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랑 이제 그냥 제가 가서 뒤로 밀어준 거랑 아 그니까 앞으로 우리 쪽으로 땡기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밀어라? 네 그게 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날아가는데 이제 짜오는 이제 별로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서 굳이 아군 쪽으로 땡기려고 무리하지 말고 네 딜로스를 그냥 만들어라 샷! 정확히 많이, 밟았네요 망했다 망했다 아 살려 아 느려졌어요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사는 퐁! 사는 거 보여줄게 사는 거 어 밀고 오 창막고 아 제발 창평? 아 제발 오 둘 셋 아 망했다 방금은 간계 판단 미스?
아. 방금은 아까 뭐 죽을 수는 있어요. 잘 못할 수도 있고 왜냐를 시청자분한테 알려드려야죠. 아 용을 때리고 있길래 견제하려고 갔는데 네. 제가 맵을 못 봤어요. 니달리가 여기서 이재료를 죽였더라고요. 니달리가 아래에서 나오길래 깜짝 놀랐고 거기서부터 이제 큰일 났어. 로키 에이지.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신작 게임 포탈이 하게 되었습니다. 협상할 것인가 모두 다 가질 것인가 로키 에이지 오픈 베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결국 드래곤 뺏기고 오. 익스펜더블 잘하네. 다시 부를까? 정글로? 아, 저 형 아까 제가 기차에서 오면서 네. 방송 봤는데 뚝 싸시던데. 여기 오라클 뺄 수 있겠다. 오 진짜로는 뭐 한 건 없지만 아 어시 못 먹었네. 어우 JSP가 왜 저래. 니달리 때문에 핑화를 썼어요? 그러니까 원래 용 타이밍이어서 용에다 박으러 했는데 어차피 네, 안 되니까 그냥 죽어버려서. 아 제이스 죽었네. 아 니달리가 니달리 분이 되게 잘하시네. 미드 니달리 어때요? 본인 봤을 땐 잘 쓰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체력 타임을 많이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후반 가면은 이제 맞춰도 이제 데미지가 별로 안 다니까. 럼블도 너무 센데요? 블리츠가 약한 건가? 아니 럼블이 센 것 같네요. 막 흥분하니까 화면 줌되고 있어요. 아 저 원래 네. 게임할 때 이렇게 좀 땡겨서. 아 그래요? 네. 뭐 때문에 뭐 정확한 클릭 이런 거? 모르겠어요.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일부러? 일부러 한 거죠? 웃기려고. 정확히 뺏기네. 어차피 이렇게 깔끔하게 뺏기지? 아, 미치겠다. 저 깜짝 놀랐어요. 아 진짜. 아 미치겠네. 멘붕이 옵니다. 멘붕이 와. 어떻게 해야 되죠? 제가 알려줄까요? 네 가르쳐주세요. 네. 일단 누누를 노리세요. 누누 아까 전멸했었잖아요. 네 누누를. 근데 지금 마나 없으니까 도망가야겠네요.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. 아 미치겠네. 앨리스 또 죽고 한번 밀어주고 진심에서 녹턴 또 잡았네요. 아 미치겠네 진짜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방제 은밀한 개인 교수 빼고 2300 플러스 플러스 그냥 정글 방송 로키 에이지 방송으로. 아 근데 이게 정글도 이게 심한건 라인도 라인이지만 정글은 한번 멘붕 오면은 진짜 멍하니 RP지만 아니면 갱승하고 신자와 역전이 되는 정글러예요? 오 이렇게 많이 달아?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역전이 힘들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뭐 신자고 아니라 다른 정글러였으면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? 다른 정글러에서 그러니까 미드 제이스잖아요. 그러면 이제 포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쟤네가 막무가내로 들어오니까 답이 없죠. 와. 오 죽었는데요? 왜 죽은 거죠? 더 때문에 죽은 건가? 와 장난 아니야. 아 제이슨 포킹 아프지도 않네요 그나마. 아 뭐야? 오 죽어요? 아, 미치겠다 진짜. 어떡하지? 아 서레네. 2400의 꿈은 얼굴 다시 빨개지고 있어요. 아. 아 뭐 못할 수도 있죠 뭐. 아 이거는 제가 너무 못해서 준 거 같네. BGM 좀 틀어주세요. 손담비 눈물이 주르륵. 아 진짜 달랐다.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. 어디서부터 아. 말렸을까요? 우리 천천히 복귀를 한번 해봅시다. 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. 와 14점. 그러니까 제가 원래 스타일이 네. 커버 위주로 하는데 뭐 커버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역갱도 없고 그냥 정글만 돌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. 정글만 돌 본인 멘붕이 아무래도 좀 컸다? 제가 아 여기 원래 스노가 나오기 전에 네. 여기 가면은 이제 맵도 안 보이고 잘 안 될 거라 했는데 저는 이제
그런 거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. 그건 네 얘기고 나는 다를 거다. 아 근데 진짜 안 되네요. 어려워요. 방송하면서 게임하는 게 정말 어렵고. 아 네 진짜 어렵네요. 왜냐면은 맨날 방송하는 저희조차도 직접 플레이하는 개인 방송하면 원래도 못하는데 평소보다 더 못하거든요. 근데 이걸 안 해봤던 상황에서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승률이 64%인데 아 네 승률 점수는 14점이 떨어졌어요. 아 14점 깎였네요. 네 전 2400이 아니라 2379가 됐습니다. 와 점수 엄청 많이 깎였다. 어떡하죠? 다시 올리면 되죠.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? 무슨 분이지? 뭐하는 분이지? 니달리 장인. 아 저 처음 보는 분이신데? 그래서 아까 니달리 저격 빼놔라 그랬었어요 팀에서. 아 그래요? 채팅을 못 봐가지고. 니달리만 하잖아요 계속 미달리. 아 그러네. 어 되게 잘하시네. 눈은 어떤 거 쓰시지? 요즘 누가 이속슴. 본인이 좀 멘붕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어요?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멘붕이 오면은 원래 그냥 즐겨요. 그냥 막 가서 그냥 들이받고. 트롤. 아니 트롤은 아니고요. 들이받는 게 트롤이지 뭐예요? 아니에요. 그러면 그냥 가서 죽는 거랑 다르죠. 뭐가 다른? 아까부터 A랑 B랑 다르다 그러는데 뭐가 다른지 되게 잘 안 와닿거든. 뭔가 좀. 그러니까 그냥 들이받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치치기 넣어주고 그러는 거죠. 그게 들이받는 거고. 그냥 트롤은 이제 미드로 달려서 이제 죽어주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이죠. 아, 그러니까 아예 도박수를 즐긴다. 네. 좀 불리하면. 아, 막무가내로 막 바론 가거나 용 가거나. 그냥 막 다이브 하거나. 잘 되면은.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긴 게임도 몇 개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팀원들이 칭찬 주고, 그렇게 해서 지면 적이 칭찬 주고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수아비에 못해가지고. 네. 저 원래 헤카림 정글을 하려 했는데. 오, 헤카림! 그 고스트랑 이제 스마이트를 들고 이즈리얼 정글을 했어요. 어쩌다가? 수압이 안 돼서. 그래서 보스에 이제 누누랑 다리우스 가고 이제 탑에 이렇게 헤카림이 가고 이제 그 게임을 근데 저희가 이겼어요. 오, 아니 솔랭은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. 네 솔랭은 이지 정글 어때요?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긴 거냐면은 제가 전체 채팅으로 저 잠수할 테니까 밀어달라고 하고 열심히 했어요? 누누랑 같이 이제 정레드 카운터 한 다음에 탑 둘이 갱 가서 이제 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. 좀 졸렬하게. 진짜 더럽다. 네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저 뭐야 막 팀원이랑 싸우시니까 미드 밀어주세요. 그러고 인배와. 네. 막 그럼... 이러는 전략이네. 아, 네. 네. 여러분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배워야죠 이런 것도. 여러분이 쓰셔도 좋고. 솔랭에서는 재밌어요. 상대가 했을 때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야지 안다는 거. 지금 이런 멘붕 상황에서 그럼 다음 경기를 위해 뭘 해야 될까요? 문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문도는. 정글만 무난하게 돌다가 한타로 가면 이제 캐리가 되니까? 네. 그럼 문도 저격하시면 되겠네요. 저격하시는 분들은 문도 해야겠네요 이제 다음 판. 그런 거 말하면 안 돼. 방금 경기는 특별히 사실은 저격도 본인 저격도 아니었고 혼자 망했어요 혼자. 아 뭐라고 실드를 쳐드리기 어려울 정도로. 그냥 전판은 그냥 제가 못해서. 네.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못한 경기면 못한 경기에서도 왜 못했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좀 더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좀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. 아 그 신짜오는 이제 네. 초반에 이제 레드버프를 두르고요. 갱 먼저 가는 갱은 이제 거기서 끝내고 이제 정글 돌면서 정글 루트 읽어서 역갱만 하는 게 좋아요. 아 왜요? 역갱 왔을 때 진짜 엄청나게 세거든요 이게. 아 신짜오 역갱 할 때 세다? 네 엄청나게 세요. 그리고 신짜오로 좀 상대하기 편한 정글러. 신짜오로 리신이 저는 편하더라고요. 어떤 면에서요? 그러니까 둘이 이제 탑 소규모 전투 붙었을 때 신짜오가 저는 이제 레벨 좀 높아지면은 리신보다 좀 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신짜오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리신보다 신짜오가 낫다. 네. 그럼 리신 신짜오 둘 다 열렸으면 본인은 뭐 고를 거예요? 저는 이제 재밌는 걸 고르죠. 리신? 그래도 리신이 재밌고. 리신이 재밌죠. 진짜로 뭔가 승글도 좋잖아요. 신짜오는 뭔가 이렇게 재밌는 느낌은 없으니까. 신짜오도 흥하면 재밌는데 네. 방 같은 게임 하면은 재미가 없죠. 신짜오는 사실은 그 아까 말한 도박도 할 게 별 게 없잖아요. 네. 리신은 그냥 막. 리신은 나는... 이제 망하면 이제 발차기로 우리 팀한테 밀어줘서 죽이거나. 막 아무 우리 팀한테 밀어주고. 할 게 많죠 리신은 막. 그렇죠. 있습니다. 자 잠시 멘탈 좀 추스리고.
3부로 들어요. 3부에는 화이팅. 네, 3부에는 이제 오늘 어떻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네. 또 지면 네. 2400 찍을 때까지 방송하고 갈래요? 집이 되게 멀어요. 순천? 네. 네. 여기서 8시간 걸려요. 경남 순천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. 6시간 와서 똥 싸고 가네요. 근데 윤기는 연락도 안 되고. 원래 윤기가 저랑 같이 오자고 해놓고 전화를 하래요.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야. 오늘 뭐 방송 끝나고 나서의 스케줄은 집에 내려가기 전에?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윤기나 아니면 친구랑 좀 놀다 자고 다음날에 가려고요. 알겠습니다. 부디 와서 2400 찍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아, 14점. 되게 민감하죠? 네, 점수가 이제. 자, 여기서 2400 찍으러 일부러 엔게임을 안 하고 부캐로만 했었거든요. 아, 일부러. 방송에서 멋있게 딱 찍어야지. 네. 아, 근데 그게 안 되네요. 어쩔 수 없죠. 네. 멘탈 추스리고, 네. 다음판 화이팅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. 뭐, 마지막으로 2부 마무리하기 전에. 방송에서 못 보여준 좀 자신만의 신짜오 노하우나 팁 이런 거. 신짜오. 아, 신짜오로 이제 2선만 다음에 네. 그 W선만과 정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 다음에 Q선만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요? 그러니까 제가 역갱이 되게 세다고 했잖아요. 역갱을 했을 때는 W보다는 Q를 배우는 게 데미지가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. 데미지 때문에? 네. 이거는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, 그리고 룬도 이제 네. 짜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격 속도 룬을 많이 끼시더라고요. 네네. 근데 공격 속도는 딱히 필요 없고 그냥 이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방관 위주? 네, 방관 위주랑 물댐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. 오히려 공속은 좀 신경 쓰지 말고. 네. 알겠습니다. 잠시 쉬고. 예. 순천이 전라남도예요? 네, 전라남도. 아, 제가 경남이라 죄송한데 서울촌놈이라 가지고. 알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는 멋진 경기로 보여드리기를 기원하면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은밀한 개인 교수 시즌2 김치맨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.